이제 노란색 갑니다. 노란색. 노란색은 제일 밝은 부분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머리 위쪽 거기를 칠할 건데요.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쪽을 색칠을 했는데 그럼 여기 중간색을 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들 생각하실 건데요. 중간색이 아니라 일단 제일 밝은 부분을 설정한 이 머리 위쪽, 정수리 쪽 그쪽을 먼저 칠하고 나중에 중간색을 칠하면서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겁니다. 보통은 그라데이션 색칠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봤거나 그런다면 조금이라도 이제 근데 요즘엔 다들 이론 수업밖에 안 하니까 실습 수업을 안 하니까 모르죠. 글로만 외우다가 시험만 보고 땡치니까. 근데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뭐 3도, 5도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두운 색, 중간색, 밝은 색, 세 가지로 나눴다 해서 3도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요. 5도는 또 뭐냐면, 어두운 색, 중간색, 밝은 색, 어두운과 중간색의 중간, 그 다음에 밝은 색과 중간색의 중간,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나눠서 5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넨드로이드 이거 색칠할 때는 보통 한 3도로 나눠서 해요. 2도로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 근데 너무 단조로우니까,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중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중간색이 있어야 한다 해서 보통은 3도 그렇게들 작업을 합니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근데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서 대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비율은 거의 한 10나, 얘가 한 8, 고려가 2, 아니면 9, 1. 왜 그러냐면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묽어야 돼요, 도료가. 그래서 진짜 정말 조금 씁니다. 말도 안 되게 적죠? 저 머리를 칠하는데. 근데 이거밖에 안 써요. 왜냐면 묽은 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밑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 그러면 색들이 섞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약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작업하지 않으면 바로 망쳐버리는. 근데 요거는 망쳐도 망치면 다시 그냥 덮어버리면 되니까 랜도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항상 주의사항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쓰고 나면 잠가 놓으세요. 이렇게 뚜껑을 닫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닫아 놓고 대충 걸쳐 놨다가 다른 사람이 나저 이거 쓸게요 이러다가 엎질러 버려요. 또 뭐가 있냐면 섞다가 툭 쳐갖고 탁 튀어갖고 엎질러 버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정말 아나 이거 귀찮은데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당해봐야 돼요. 그러면 엎질러갖고 내가 치는 거 지금까지 다 치는 거 막판에 이제 점 하나만 찍으면 끝나는데 눈물 나게 한번 당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굳이 안 할게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당하고도 계속 그렇게들 하시더라고. 그리고 작업할 때 보면 이 앞에다 막 이렇게 그냥 몰아놓고 막 써요. 막 요것도 막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점점 이쪽으로 와. 그리고 책상 밑으로 내려가. 바닥에다가 신문지 깔고 칠하실 겁니까? 내가 칠하는 이 공간만큼 확보를 해놓으세요, 여기를. 그렇게 해놔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특히 초보자들 보면, 처음 칠하는 사람들, 중급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들 칠하고 있어요, 보면. 건담, 뭐, 자기가 한 2, 3년 칠했대. 근데 작업하는 거 보면, 여기가 막 난장판이에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적어도 자신이 작업하는 습관을 잘 잡아 놓으셔야, 색칠도 잘할수 있고, 작업물, 결과물도 잘 나오고. 그런 건데, 뭐, 이런 건 계속 얘기해봐야 꼰대 같은 소리고 잔소리 같은 소리니까 더 이상 말안 하겠는데요. 한번 당해보라 그래요. 당해봐야 알지. 일단 위쪽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처음에 칠할 때는 바닥에다 뿌려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근데 대부분 여기다 팍 하다가 팍 하고 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캡 앞에 묻어있는 애들이 이 바람 때문에 탁 하고 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싸구려인 경우에, 에어브러시가 싸구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 작업할 때 중간중간에 여기를 그냥 부드러운 붓으로 한번 싹 닦아주면 되는데, 그 작업들을 대부분 안 하죠. 그러니까 잘 튀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맨 처음에 먼저 뿌려보셔가지고, 신문지에다 맨 처음에 뿌려봐가지고, 아, 잘 나오는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대고 뿌리지 말고, 여기서 뿌려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튈 일이 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정수리 위쪽에서, 처음엔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세요. 처음에는 돌리다가 여기서 조금씩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겹쳐도 상관없어요.
계속 칠하면서 이게 맞는가? 왜냐면 이 범위가 너무 작아버리면 나중에 중간색으로 덮어줄 때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칠하셔도 돼요. 칠할 때 한 3분의 1만 아니라 한 2분의 1까지 내려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약간은 좀 과감하게 좀. 그래서 갈색과 경계면까지 가셔도 됩니다. 이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위에는 노란색, 아래쪽은 갈색, 지금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리고 많이들 까먹으시는데 여기도 칠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 안 칠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머리 부품 끼우고 녹화할 때 보면 하얀색으로 남아있었고 굉장히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꼭 칠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칠할 때 같이 가세요. 같이 가줘야 색깔이 같이 가죠, 이게. 근데 보면 대부분 색칠 다 하고 나서 저기만 놔둬요. 저분만 색이 없어.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진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덮으세요.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아까 말했죠. 급하게 칠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노란색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차근차근 덮으세요. 차근차근. 노란색 덮어졌죠, 지금. 그러면 일단 얘를 내려놓고, 노란색 칠한 애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앞머리. 앞머리도 아까 정수리 쪽하고 연결이 돼야 하니까 뒤쪽부터 먼저, 아까 정수리 쪽 거기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이쪽을 먼저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칠을 해서 이렇게 덮어가시고 덮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덮어줄 수 있게 조금 조금씩 칠하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거를 막 확 이렇게 뿌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봤죠? 지금 넘치는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성질 부리지 마세요. 본인이 난 성질이 더러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성질 죽이고 칠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색칠하다 보면 그 사람 성질이 더러운데 정말 막 산적같이 생긴 애들도 색칠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진짜 재밌는데 정말 집중해요. 집중하면서 열심히 칠을 합니다. 뒤에서 보고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애가 조그만 에어브러시를 잡고 뭐 곰이 뭐 색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꼭, 왜냐면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두 번 세 번 재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 저 지금 색칠할 때 보면 굉장히 잘 천천히 칠하고 있죠. 천천히. 결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아니요, 이게 작업할 때 보면은 성질들이 급해갖고 막 진짜 누구한테 뭐 검사 받는 것도 아닌데 막 급해갖고 막 그러다 망치는 경우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차근차근 칠하죠.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색깔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만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이제 녹아요. 먼저 칠해진 애들이 녹으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서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만들어집니다. 색감이 오묘해져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희열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뭘 해야 하냐면 마른 다음에 앞 뒷머리를 앞뒤로 끼워가지고 이게 색이 서로 이제 맞는 거. 왜냐면 여기는 완전 노란데 여기는 좀 덜 노래요. 그걸 맞춰야 돼요, 이제.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앞머리 따로 칠하고 뒷머리 따로 칠하고 이러다가 망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일단 꼽아봅시다. 꼽아보니까 색 다른 거 딱 보이죠? 그럼 이걸 맞춰줘야 하니까. 요거만 맞춰주면 웬만한 그라데이션 색칠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쉽죠? 막상 칠하려고 보면 눈물 나오고 짜증나고 왜 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돼?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칠하다 보면 뭉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일단 색이 맞을 때까지 맞춰 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뽀글뽀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앞에 맞고 뽀글뽀글하고 이런 요령으로 녹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칠했는데 여기가 좀 뭉쳐있다 그러면 바로 칠하지 말고 일단 말리세요. 드라이기 있으면 드라이기 같은 걸로 좀 말린 다음에 말리고 나서 다시 덮어줘도 돼요. 덮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칠하잖아요. 벗겨져요. 나만 당할 수 없죠.